경기도 성남에 있는 전기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로 쓰이던 곳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통하는 계단은 아예 사다리로 막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노동조합 퇴거 명령을 내린 이후에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임금 인상과 임금 피크제 연기 등을 두고 진행하던 노사 협상이 지난 3월 말 결렬되면서 단체 협약이 파기됐습니다. 사측은 노조 전임자들에게 원래 했던 설비 정비 업무가 아닌 청소 같은 다른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도 감내를 하겠다. 뒤에 조합원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해줘야지 조합원들 따르겠다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한 모멸감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조합원들이 그런 거를 봐줬을 때 조합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묵묵히 했죠. 이 회사는 지난해 회장에게 영업이익 및 경영 목표를 달성했다며 3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원진들은 성과급으로 뭐 3억씩, 1억 5천씩 갖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원들한테는 성과가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28년을 근속한 고숙련 기술자의 월급은 300만 원 초반입니다. 지금 뭐 이걸 제가 뭐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28년 차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올해가 28년 차세요? 보시면은 거의 뭐 3만 7천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수령은 얼마예요? 실수령액은 한 280 정도 되는 거죠. 회사 측은 단체 협약 효력이 없어지면 관련 법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 이전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서 노조 전임자가 아닌 다른 직원들도 본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해야 했고 임원들의 성과급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동종업계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1988년 파업 이후 처음으로 조끼를 입고 부분 파업이나 잔업 거부 같은 단체 행동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거라는 희망이 크진 않습니다.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누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달 안 받냐? 근데 다 정리해야 돼? 절차가 예. 대화를 요구했잖아요. 언제 서류를 접수한 적 있어요? 야, 빨리 똑바로 해. 도대체 진호에게 진정도 놓고 저희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뭐 되는 상황인가 싶기는 해요. 뭐 일어서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자포자기 상태 지금 현장 분위기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 손실 일수 감소입니다.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만 보는 건 단편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는 3분의 1이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25%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한 노사 분규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100건대 초반이던 노사 분규가 지난해 갑자기 223건으로 상승한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파업은 많이 하지만 길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뭔가 노사 관계에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그런 뭔가의 어떤 희망이 좀 보인다 그러면 노사 모두가 좀 길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파업을 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더 좀 억압적인 정책을 많이 펴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326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고 평가한 곳이 60%를 넘었습니다. 지금의 정부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42%가 악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노조 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 노사 교섭 기피, 단체 협약 변경 요구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단순한 분쟁의 건수를 보기보다는요, 분쟁의 성질이나 성격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임금 교섭이나 복지 등은 그러니까 근로 조건을 둘러싼 것은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 노조 활동을 부당 노동 행위 성격이 있거나 혹은 단협이 해지되거나 이것은 가장 나쁜 성질의 노사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